억제한다 아나운서 뻔뻔하다 배장법사 배성재 예측 판매 공제조합과 함께합니다. 이게 근데 마이크가 여기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있나봐. 소리 납니까 이거? 여러분? 소리 나요? 시끄럽다. 시끄럽대. 이거구나. 이거구나. 이제 말 안 들으면 여기 때린다. 어때요? 괜찮죠? 이거 진짜 맛있는데. 이거 알아봐. 커피 한 잔. 아이스크림 중에 진짜 역대 우리나라에서 나온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맛있었다고 처음 먹는 순간 딱 느꼈던 게 끌레도르. 이거 이렇게 먹는? 아, 콘. 그 아, 잠실 가면 끌레도르 존이 있어.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테이블석 이렇게 사가지고 끌레도르 존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끌레도르 하나씩 주더라고. 그래가지고 뭐 아이스크림을 줘. 치킨 먹어야 되는데 이러고 먹었는데 띠용! 맛있어. 너무 맛있어서 배고플 때 먹는 거 아니야? 뒤집어 놓기 싸잖아. 구우콘과 월드콘 사이인데 초콜릿 함량이 굉장히 높은. 비싸서 잘 안 먹어. 하겐다즈보다 맛있는 거 아니야? 아이가 라이? 비싸. 비싸. 아, 뭐 한 대 치겠어요. 왜 그렇게 쳐다봐. 갑자기 연기를 해. 삼촌 발끈. 한 대 치겠네. 근데 그 한참 이거 현대차에서 스팅어가 정말 잘 나왔더라고. 이게 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바오가 더 좋지 않아요? 그런데 정색할 수밖에 없잖아. 저형 카메라 끄면 장면 없겠대. 딩동댕. 저게 화내일이야? 잘못하니까 이렇게 그지. 잘 안 됐어, 잘 안 풀렸으면은 폭력성이 내재돼 있어갖고 키보드로 풀었든 오프라인에서 풀었든 어떻게 풀었든. 박찬호 선수 이 CF 찍은 걸 내가 몰라가지고. 공 하나 던지면 우르르 달려 나와가지고 와 막 환호해 주는 거 기억나? 네. 어디 아프니? 2초 정적. 2초 정적. 오늘 사원이에요. 오늘 냉전이야. 자, 가볼까요? 영화, 만화, 만화책, 씬 스틸러. 뭐야 이거? 어, 아니다. 뭐야 이거? 어, 그럴 수도 있죠. 너무 화를 내셔가지고 무서워. 이거 킬러 뭐야 이거? 아니다.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아니다. 뭐야 이거? 몇 번째 거야 몇 번? 아 연산군? 연산. 뭐야 이거? 근데 이거는 정말 요즘도 있나요? 전 잘 모르겠는데 그 도시락 싸가던 세대들한테는 네. 요거 하나 도시락용으로 갖고 와가지고 펑 터트려서 먹는 거 그게 이제 일과였습니다. 매일매일의 일과였어요. 이제 달짝지근하면서도 굉장히 맵고 기름도 꽤 많고 그래가지고 도시락용으로는 최고였습니다. 당시 친구들 사이에서 개그가 김밥 재료들끼리 달리기 시작했는데 김이 너무 느려서 너 왜 늦어? 네. 했더니 왜 이렇게 타이핑이 늦어? 아, 왜 쓰나 이거? 아니 뭘 세 줄이나 쓸지 몰랐지. 아니 뭐 하루 이거 늦어? 한 줄 쓰면 왜 세 줄을 쓰고 있어? 이건 날 이거. 아 쓰고 있는데 아니 왜 아니 왜 내가 세 줄 쓰는 거 처음 봤네 진짜. 왜 이렇게 다 써? 아 나 웃겨 진짜. 두 번째 뭐 쓰고 있는데 이게 시작하면 어 나 열하지 뭐 그니까 완성되고 엔터 치고 뭐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 왜 이렇게 웃겨. 몰라 이거 이야기 무슨 게 무슨 게 무슨 게 아니 이거 아직 뭐 이거 김이 너무 느리니까 걸으니까 천천히 야 너 왜 이렇게 천천히 걸어? 이때 나 양반 김이야 이거 이건데 아 그래? 나 그거 몰랐네. 아 진짜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. 여러분 SBS 파업 전추전 아닙니다. 아 너무 웃겨. 치는 소리 봐봐. 시작했는데 김이 너무 느려서 너 왜 늦어? 네. 했더니 왜 있냐고 진짜 하는데 막 쌍디귿을 먹
그러면서 땡땡 기어로 쌍땡에서 엄청 왜 이렇게 아 나 막 급하게 진짜 아 웃겨 내 생각도 못 갔는데 나는 30개월 동안 길 때만 닦았단 말이야 아 진짜 얼굴 빨개 아 복학하고 감배 타자 연습 시작했단 말이야 자 당신부터 갈게요 아 이걸 또 살려야 돼 아 그럼 안 되잖아 재미없는데 재미없다고? 아 다시 보죠 다시 써야 되는데 나 뭘 또 각색을 해 살려야 돼 살려야 해 살려야 한다 나 살리면 죽여버릴 거야 살려야 합니다 어, 당시 친구들 사이에서 개그가 있었답니다. 네, 네 뭔가요? 김밥 재료들끼리 달리기 시작을 했대요. 네. 뭐, 오이도 뛰고, 밥도 뛰고, 김도 뛰었겠죠. 근데, 김이 너무 느려서, 단무지가, 너 왜 이렇게 늦어? 했더니, 나 땡방김이야. 이랬다는 게, 저는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데, 아, 이게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. 자, 특이창의 능청보소라고 신문이 있는데요. 여러분 협조 감사드리고요.